나주에 자리한 남평중학교 다도분교장. 조용한 시골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저 실용음악전 교육 참여하러 왔습니다. 이름하여 제2회 다도 청소년 실용음악 캠프. 캠프는 실용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즐겁고 또 아이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데 아주 적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밴드는 합주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합주를 한다는 것은 애들이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거, 그래서 그런 인성을 키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용음악으로 특화를 시키려고 했고. 학교는 1968년 다도중학교로 문을 열었지만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1999년 남평중학교 다도분교장이 됐습니다. 3학년 5명이 졸업하고 나면 3명 남는데 학교를 폐교할 건지 어쩔 건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고민 끝에 실용음악을 테마로 한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캠프를 열었고, 그 결과 작년 말에 13명 학생이 재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특히 빛가람 쪽에서 전학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현재 21명의 아이가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정말 많이 늘었죠. 학교는 폐교 위기를 음악으로 극복한 건데요. 이번 캠프에선 댄스, 보컬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조금 부족한 부분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자기가 부족했던 것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은 저희 선생님들이 그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자기들이 좀 부족한 거 선생님에게 좀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고 나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2017년 여름, 꿈을 향한 청소년들의 열정이 펼쳐집니다. 우리 학생들은 음악으로 하나 돼서 이 여름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보내는데요. 평소에는 피아노만 쳐서 그랬는데 기타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기타를 하고 싶게 됐는데 이렇게 밴드에서 기타를 하게 돼서 즐겁고 설레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음악을 전문 강사들에게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이곳은 댄스 트레이닝반. 오, 느낌 있죠? 오늘은 나도 걸그룹이란 마음으로 신나게 쉐킷, 쉐킷! 저희 내일 오프닝 공연 때 픽미를 하는데 픽미 포인트 동작 알려드릴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다음은 보컬반을 만나볼까요? 가슴으로 숨을 마시든 어깨가 올라가든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의 숨을 마신 다음에 참고 힘을 내릴 줄 알아야 돼, 릴렉스를. 노래를 잘하는 비결로 듣고 실전에 나서보는데요. 보컬 발성이나 고음, 뭐 호흡법이라든지 그런 테크닉적인 거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애들 음악적인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역시 노래는 들어봐야 되죠? 우리 학생들 선생님의 시범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 조금 이제 소리도 지르고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대신 노래로 하고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노래를 많이 부르고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다도 청소년 음악 캠프는 학교를 알리는 데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짜잔! 뭔가 빅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 같죠? 캠프 마지막 날인 어제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내용으로 종강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연습 많이 해서 떨리고 오프닝 무대라서 더 떨리고 기대돼요. 열심히 준비 잘해서 잘할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파이팅!
공연에 앞서 축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남평준과 다도분교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응원하고자 학부모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공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잘해! 사랑해! 힘찬 기운을 받고 드디어 우리 학생들의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콘서트를 통해 아이들은 마음껏 실력을 뽐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주민들까지 신나게 즐긴 음악 캠프. 한여름밤 즐거운 추억을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는 즐겁고 정말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밝게 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즐거운 캠프에 참석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았던 추억들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즐거웠고 실용음악 캠프 와서 더 음악에 대해 알아가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거 듣는 거랑요 연습하는 게 재밌었어요. 선생님들도 이뻐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소중한 꿈을 키우며 함께하는 화합을 배운 제2회 다도 청소년 실용음악 캠프.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다도 분교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어느 한 가정집입니다. 6시가 갓 넘은 이른 아침인데요. 주방에는 웬 교복 입은 고등학생? 따님인가 봐요. 뒤따라 어머님도 주방으로 향하시는데요. 아침 식사를 모녀지간이 함께 준비한다니 너무 보기 좋네요. 이 집엔 아들도 있었네요. 잠이 덜 깬 모습인데요. 어머, 여기 작은 딸도 있고요. 더 작은 딸도 있었네요. 여긴 갓난아기까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이렇게 꿉꿉한데 또 뭐 하려고 여기에 있다가 부르신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극한 직업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날씨도 안 좋은데 불안하게 극한이라니요. 이지은 리포터, 오늘 각오 좀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잠깐만요. 아니 왜 극한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대박! 행복 가득 한람매를 소개합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포스. 하나, 둘, 셋, 넷. 신발 개수부터 장난이 아니다. 저는 첫째 유미입니다. 둘째 은미입니다. 저는 셋째 덕수입니다. 저는 넷째 김건입니다. 저는 다섯째 김승현입니다. 여섯째 유미입니다. 셋째 나. 저는 여덟째 주양이에요. 3년 타월로 생긴 팔남매의 흔적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 키를 재주면 새로운 막내가 태어나고 키가 또 컸나 싶으면 또 새로운 막내가 태어나다 보니 어느덧 8이 되었습니다. 나 이만큼이야 이렇게 하는 거. 옛날에 진경이 어릴 때였나? 그때 엄마가 몇 번 해주셨는데 그 뒤로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 집의 풍경은 항상 북적북적. 가족이 많으면요,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고 되게 편해요. 이 팔라멜을 낳아준 부모님은 아직도 연애 중. 이제 두 달이 갓 넘은 8번째 딸에게 푹 빠져 웃음이 가득한데요. 이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가. 싫어? 아기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할래? 진짜.
8남매를 낳게 된 이유도 이 예쁜 웃음이 선사하는 행복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머님이 힘드실 것 같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할 일이 많지요. 좀 도와주실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 네. 네. 그럼 제가 뭘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집안일 이것저것 좀 도와주세요. 애기 아 그럴까요? 네. 제가 또 애기 보는 거 전문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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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짓 보셨어요? 빨리 넘기라는 듯한. 아, 정말 작네요. 지난 6월에 태어난 막내 주영이, 김영기, 서희숙 부부에게 찾아온 여덟 번째 선물입니다.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난 걸 아는지 순둥순둥 어쩜 그리도 순한지요. 벌써부터 엄마에게 효도하는 예쁜 딸이죠. 아이고, 너무 작고 예쁘네요. 주영이는 누굴 닮았을까요? 식사 시간입니다. 맛있어요? 네. 아니 근데 식탁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먹어요 밥을? 나머지는 아까 조금 먹고 있어가지고 네. 배가 안 고프다 해서 배고픈 사람들끼리 먹고 있어요. 근데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식구들이 같이 모이니까 네. 밥을 같이 먹게 될 때는 약간 자리 경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때요 식사 풍경이? 막 서로 막 앉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아침마다 좀 엄마가 많이 힘들긴 하는데 여기 밑에 따로 상을 차려가지고 애들 따로 먹고 어른들 따로 먹고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밥 준비할 때도 그렇고 네. 치울 때도 그렇고 일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언니들이 잘 도와주시네요 엄마를. 제가 주로 많이 도와주고요. 아니 둘째 언니 지금 약간 움츠렸어요. 둘째 언니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한참 도와줄 나이죠. 저희는 이제 많이 도와줬고 이제는 제 차례죠. 아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는 이미 네. 오랜 시간에 도와줬고 그쵸. 이제는 셋째와 넷째의 차례인가요? 네, 넷째는 나가 놀기만 하고 남자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도와주긴 하는데 가끔씩 언니가 도와줄 때도 있어요. 말 잘 들을 때 아니에요. 할 일 많아요.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이번에 또 뭘까요? 또 할 일이 있다고요? 아니 이제는 이렇게 친구들도 나를 시키는 거야. 뭐 해야 되는데 뭐? 어. 여기? 네, 너무 지저분하잖아. 아이고 정신없어라. 아, 누가 좀 말려줘요. 그나저나 어질러진 것들이 대부분 장난감임을 추정해볼 때 이것은 막내들의 소행. 아니 여기는 누구 방인데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여섯째하고 다섯째하고 저하고 쓰는 방이에요. 여섯째, 다섯째. 아 그래서 이렇게 애기들 장난감이 많구나. 네. 평소에도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럼 주로 평소에는 누가 치워요? 저하고. 아이고 이 와중에 또 어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쉬고 누나가 치워줄게요. 네. 이따 할 일 있으면 또 불러요. 준아 이거 어떻게 치우라고? 아니 이거 누구를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치우지?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흥분의 집안 살림. 하루에도 수없이 파이팅 넘치는 동생들 때문에 언니 오빠들은 치우고 닦는 게 일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얘들아 이제부턴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자. 응? 깨끗해졌어요. 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집에 할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땀나는 거 봐요. 어? 이렇게 웃으면서 부르지 마. 무섭잖아. 언니 왜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었으니까 설거지를 해야죠. 원래 오늘은 누가 설거지하는 차례였어요? 셋째 아니면 제가 해요. 셋째 아니면 둘째 언니가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언니가 이왕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네. 먹고 돌아서면 해야 하는 일이 설거지. 그런데 가족이 많다 보니 이 설거지도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집은 하루 3번이면 족할 설거지가 보통은 남들의 2배, 10번을 넘길 때도 많죠. 그래도 부모 마음 헤아리는 큰 아이들이 있어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설거지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어머님은 이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네, 괜찮으시겠죠? 쉬실 수 있으니까. 아빠는 좀 더 건강했으면 건강 좀 이제 앞으로 좀 더 챙겼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네,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둥이 가족의 행복은 가지가지마다 걸려있습니다. 8남매 다둥이 가족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대할게요. 우리 8남매 다둥이 가족 사랑해요. 가수는 2미자, 뭐라고? 연기는 3미자. 그리고 아우, 이 여름에 입맛도 없다. 뭔가 새콤달콤하고 건강에 좋은 건 바로 5미자. 여러분, 문경하면 바로 이 5미자 아닙니까? 이 5미자가 새롭게 변신을 했다는데 어떤 변신인지 궁금하면 저 따라오세요. 감독님 뒤 부딪혀요. 콩! 2미자, 3미자를 시원하게 제친 문경 5미자. 문경 미자 씨의 톡톡 튀는 변신을 만나본다. 문경 오미자의 시원한 변신이 기다리고 있는 곳. 아, 감독님 빨리 오세요, 빨리. 우리의 최기종 리포터가 이토록 신난 이유인즉슨 한낮에도 시원한 유자는 쿨하디쿨한 곳에 입성했기 때문. 화려함으로 무장한 이곳은 이미 문경의 핫플레이스. 여러분, 터널 안이요. 정말 시원하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이 이제 수풀로 완전 쌓여있는 터널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 좋은 터널이 왜 이렇게 죽어있나. 그래서 며칠간 생각하다 이곳에 생명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기차가 이동하던 석현 터널. 새 터널이 된 이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젠 터널 안을 가득 채운 볼거리로 문경 대표관광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요즘 같은 날씨에 관광객들의 발길 붙잡는 또 다른 포인트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자연냉방. 한여름에도 16도를 유지하는 시원함이 있으니 뜨거운 태양과 더 이상 씨름하지 말고 이곳으로 모여보자.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있는, 비워져 있으면서도 꽉 찬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와, 여러분, 오미자 터널 안에요. 과자도 가득 있네요. 오미자 음료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뭐 더 시원한 거 더 없나요? 오미자 쭈쭈바 있습니다. 우와, 오미자 쭈쭈바 아이스크림. 요, 더위를 한 방에 그냥 날려주겠네요. 맛있다. 정말 시원합니다. 오, 오미자가 오미자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기 또 뭘까요? 우와! 이거 뭐예요? 문경 오미자 와인입니다. 문경 오미자 네. 와인! 빛깔부터가 오, 예술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한번 음미하고 이 오미자 와인을 또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와, 향긋합니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이 터널 안에서 즐기는 오미자 와인. 오, 맛볼까요? 아,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만화 캐릭터들이 가득한 벽화 앞은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덕분에 아이들의 발랄함은 두 배, 부모님의 즐거움도 두 배가 됐다. 들어오자마자 입구부터 시원해서 너무 좋았고요. 걸어 들어오니까 만화에서 보던, 텔레비전에서 보던 캐릭터가 벽화에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신나니까 너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옆으로 그려진 벽화와 바닥에 남아있는 기차길의 묘한 조화로 매력지수는 올라가고 이렇게 귀여운 벽화 앞에서 사진 안 찍고 넘어갈 순 없겠죠? 우리 모두 인생샷 건지고 가자고요. 귀여운 벽화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엔 박물관에서 볼 법한 작품들로 한 터널 두 분위기의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
문경에는 훌륭한 도예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작품들을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마련했습니다. 오, 한마디로 터널 안 갤러리네요? 그렇죠. 오. 문경의 자랑 도예가의 작품이 전시된 터널 안 갤러리. 시원한 곳에서 명품을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겠죠? 문경 오미자의 고품질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바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문경. 오미자를 재배하기에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덕분이라는데 이 특급 오미자라면 뭘 만들어도 맛있겠지만 와인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게요. 와, 향기 좋습니다. 향기만 맡아도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요. 좀 알딸딸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곳이 바로? 네, 오미자 와인이 익어가는 곳입니다. 아, 익어가는 곳, 예.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인이 지금 성숙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숙성실? 예, 숙성실입니다. 지금 이 통에서 지금 술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익어야 되는 건가요? 아, 보통 뭐 다른 와인들은 뭐 한 6개월 정도 익어가지만 저희는 18개월 이상을 익어야지 제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빛깔 보이세요? 여기 문경 오미자 와인. 네, 8개월 숙성된 와인입니다. 그다음에 맛을 한번 제가 또 이게 아, 향이 좋아요. 자, 그리고 오미자 특유의 향으로 기정 씨의 코를 사로잡은 와인. 과연 그의 까다로운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아우, 제대로 돼요. 아, 입 안에 그냥 새콤하고 달콤하고 어우, 다섯 가지 오미자의 맛이 살아있습니다. 국내 와인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으로 수출된다는 문경 오미자 와인. 그렇다 보니 이름만으로도 믿고 먹는 와인으로 자동 임명된 건 당연지사. 이곳에선 톡톡 터지는 맛이 일품인 스파클링 와인도 만나볼 수 있다는데. 탄산이 있는 와인을 스파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샴페인이라는 거 많이 알아듣죠. 네. 네. 눈앞에 펼쳐진 와인병들이 믿기지 않는 듯 기정 씨의 호기심이 발동됐다. 많은 종류의 과일 와인을 우리 흔하게 접하지만 이 오미자 와인은 더 향긋하고 더 특별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특별하죠. 아, 보통 와인은 세 가지 맛이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신맛, 단맛, 쓴맛. 근데 오미자는 거기에 두 가지 맛이 더 가해졌지 않습니까? 짠맛과 매운맛입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는 약재로만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 약재가 와인이 됐기 때문에 숙취도 없고 또 적당량을 마신다 그러면 몸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문경 오미자 와인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모금 더? 아유, 좋다.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관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풀릴 때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와인 만들기 체험. 직접 코르크 마개도 끼워보고. 활용점정, 내 사진을 찍어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문경의 추억을 와인에 담아보자고요. 오, 여러분,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와인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특별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문경 오미자 와인 만들기 체험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문경 오미자 여행 어떠셨나요? 오미자 와인의 시원한 오미자 터널까지 푹푹 찌는 이 여름,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문경으로 와서 오미자 해변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시원하게요. 천상 갯벌에서 찾고 잡고 달리며 살아있는 갯벌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고성 벌규 여자만에서 펼쳐진 세계 유일의 뻘배 대회, 그 흥미진진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이자 꼬마개 고장 벌규입니다. 벌규가 꼬마개 고장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청정갯벌 여자만 때문인데요. 뭔가 물이 빠진 이 갯벌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석 같아요. 오, 시원하니 너무 좋다. 고운과 여수에 둘러싸인 여자만은 벌규의 내륙 깊숙이 들어와 사시사철 이곳 사람들에게 싱싱한 바다를 선물합니다. 이 벌에서 아니 뭐 저게 뭐야 낚싯대야? 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이거 막대기로? 짱뚱어 낚고 있어. 짱뚱어. 짱뚱어? 아이 갯벌 네. 짱뚱어 잡고 계시는구나. 아 이게 잡힌 짱뚱어인가 봐요. 예 지금은 짱뚱이 털이고 겨울에는 꼬막 봄에는 맛조개. 우리나라 꼬막의 70%가 이곳 청정갯벌 여자만에서 나온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는 짱뚱어철이라 짱뚱어 잡이가 한창입니다. 아 짱뚱어 미끼를 무는 거예요? 이야 와 미끼도 없이 우리 야 바로 일치기로 팍 낚아챘어요. 갯벌을 누비는 미니 물개 이 짱뚱어는요 몸이 정말 빠릅니다. 인기척 만나도 뻘 속으로 숨어버려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하지만 여자만에서 한 평생을 살아온 40년 베테랑의 우리 아버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낚싯대를 던지는 족족 잡혔습니다. 아버님, 근데 왜 여기는 이런 뻘배를 타고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청정 갯벌이라서 이 모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가 없기 때문에 짐벌이에요, 짐벌. 짐벌이기 때문에 이걸 안 타면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아. 모래 하나도 없잖아요, 모래가. 야, 유독벌이 진짜로 이렇게 부드럽기는 해요, 진짜로. 보이시나요, 이 구멍들? 이 크고 작은 구멍 하나하나가 갯생명들의 집입니다. 그만큼 갯벌이 살아 숨쉰다는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하는 이곳 벌은 워낙 찰지고 부드러워 뻘배가 없으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우리 아버님 이거 뻘배 타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아, 되게 재밌어 보여요. 이거 저도 이거 쉽게 이렇게 타면 쫙쫙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배워야 됩니다.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타는 네. 게 아니에요? 아무나 탈 수 있을 것 같구만. 운전을 잘해야 돼, 운전을. 아, 진짜 저도 운전면허 일종이에요. 네. 그럼 한번 타보실래요? 네. 네. 자, 저도 뻘배 타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일단 한쪽 무릎을 뻘배에 탁 올려놓고 힘차게 밀었는데요. 이야,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아버님 안 갔는데요, 이거? 정말 난감했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도저히 안 돼서 지켜보던 아버님이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뻘을 밀고 나갈 때 다리를 최대한 뻘배 가까이에 대고 밀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해봤더니 정말 쑥쑥 나가더라고요. 이야, 오 재밌네. 아버님, 저 이제 잘 타죠? 뻘배 대회 나가 되겠네. 뻘배 대회요? 오늘 뻘배 대회 하는데 같이 가서 뻘배 대회 한번 나가보지. 아, 뻘배 대회가 있어요? 네, 오늘 뻘배 대회. 야, 저 오늘 그러면 우리 아버님한테 제대로 배웠는데 아 대회 한번 참가해봐야겠네요.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요? 아버님 같이 가요. 가요. 고고씽. 이 정도면 우승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안고 대회장으로 향했는데요. 오 천만의 말씀. 다들 어찌나 잘 달리던지 갯벌에 레이서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뻘배 대회를 개최하신 이유가 있나요? 고성 뻘배는 국가 어업유산 2호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 뻘배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청정 여자만 갯벌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갯벌에서 실제로 일을 할 땐 나무로 된 이 뻘배를 타고 하는데요. 오늘 대회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가벼운 레저용 뻘배가 등장했습니다. 저도 참가하기 위해 먼저 몸을 풀었는데요.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청정갯벌 여자만에서 펼쳐진 뻘배 대회. 시작과 함께 힘차게 달렸는데요. 와, 다들 왜 이렇게 잘 달리는 거죠? 저는 초반부터 헤맸습니다. 다리가 푹푹 빠지는 갯벌을 씽씽.
포장된 도로를 달리듯 잘 달리는 참가자들. 다들 결승선에 들어갔는데 저만 꼴찌였어요. 고대 못해 옆 선수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얼른 나가셔서 선수님 좋아해요. 아유, 우승은커녕 완전 창피만 당했어요. 정말 걸어갈 힘도 없더라고요. 짱뚱 한 마리 들어오네, 짱뚱 한 마리 들어와. 시청자 여러분, 먼저 죄송합니다. 일어서서 정중한 자세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으나 뻘배대회를 참가하고 온 이상 다리가 후들거려 감각이 없어서 앉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반 뻘배대회 1등이 누구십니까? 야, 1등, 2등, 3등. 네, 아, 1등 하셨어요. 원래 뻘배를 좀 타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안 타봤고 한 두세 번? 아, 두세 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렸다가 빨리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다리 힘이죠. 다리 힘. 다리 힘이 얼마나 센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렇게. 오! 뻘배이! 아, 최고입니다. 1등에서 기분 짱이에요. 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갯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도 많았는데요. 갯벌에서 보물찾기, 그리고 여자만의 여름 보양식 짱뚱어 잡기 등이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그만이었습니다. 속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짱뚱어를 맨손으로 잡는데 정말 짜릿하고 재밌더라고요. 어머님, 저기서 짱뚱어 잔뜩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잡아온 만큼 튀겨주는 거예요? 아, 짱뚱어 튀겨주세요. 저 세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잡은 짱뚱어는 즉석에서 직접 튀겨주셨는데요. 소리만 들어도 침이 꼴깍 넘어가시죠. 이게 바로 청정갯벌 여자만의 맛있는 소리입니다. 같이 튀겨준 짱뚱어 튀김. 아우, 뜨거워, 뜨거워. 갯벌 위의 소고기, 여름 보양식 짱뚱어 튀김. 고소하고 바삭바삭해서 아이들도 아주 잘 먹더라고요. 아주 뼈까지 다 먹었어요. 빨간이 짱이야! 짱뚱어도 짱이야! 뻘배 타고 씽씽! 청정갯벌 여자만을 신나게 달리며 하루를 보낸 사람들. 살아있는 갯벌을 누비며 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맛을 잡아도 가져 나올 수가 없고, 짱뚱어도 뻘배가 아니면 짱뚱어도 못 잡고, 꼬막도 뻘배가 아니면 못 잡고, 그러니까 뻘배가 이것이 영 앞으로 영영 더 발전이 돼 갖고 있어야지. 아주 재밌게 아이들이랑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오세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짱뚱어를 제 손으로 잡아서 좀 되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뻘배대회 재밌어요! 오랜 내전과 가난의 땅 캄보디아. 이곳에서 의술이 아닌 인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80년 5월의 아픔을 겪은 광주 사람들인데요. 캄보디아의 희망을 전하는 광주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면 도착하는 캄보디아. 인도차이나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나라죠. 개발도상 국가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캄퐁스퓨, 인구 10만의 농촌인데요. 이곳엔 광주의 이름을 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있습니다. 저 멀리 대한민국 광주에서 의료진들이 왔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60, 70년대 모습과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몸이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인데요.
이런 그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광주 진료소는 더없이 소중한 곳입니다. 저희 광주 5월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같은 독재자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상징적으로 제1차 광주 진료소를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80년 5월 군사정권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광주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픈 역사로 얼룩진 캄보디아의 인권과 평화, 나눔과 연대의 5월 정신을 전하기 위해 3년 전 문을 연 광주진료소. បងប្អូនកូរ៉េគាត់យល់អំពីសុខទុក្ខរបស់ប្រជាជនកម្ពុជាគឺគាត់បានដាក់ជាមន្ទីរព្យាបាលនៅក្នុងខេត្តកំពង់ស្ពឺរបស់យើងខ្ញុំដែលពីមុនមកតាមរបាយការណ៍គេថាការព្យាបាលនេះគឺយើងអត់សូវបានទទួលសេវាកម្មប្រមាណទេប៉ុន្តែឥឡូវនេះយើងបានរហូតដល់ទៅ26%បើគិតនឹងធៀបជាមួយនឹងប្រជាពលរដ្ឋទូទៅអញ្ចឹងវាកើនដល់ទៅ10ដងបាទន័យថាកាលពីមុនបានប្រហែលជា2%បើឥឡូវយើងឡើងដល់ 20%ប្រហែលបានធានាបានន័យថាសុខភាពរដ្ឋប្រសើរឡើងបានផ្ដល់ឱកាសដល់បងប្អូនប្រជាពលរដ្ឋដែលគាត់ជាអ្នកដែលមានសុខភាពអន់ទ្រទ្រោមពីមុនមកហ្នឹងក្លាយទៅជាមនុស្សដែលមានសុខភាពល្អហើយបន្ទាប់មកគាត់នឹងទៅជាអ្នកដែលមានឱកាសនៅក្នុងការរកស៊ីទទួលទាននៅក្នុងគ្រួសាររបស់គាត់현지 의사와 간호사 한 명이 상주해 1년 내내 문을 광주 진료소. 두 달에 한 번씩 광주의 의료진들이 이곳을 찾을 때면 이곳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칩니다. 이번에도 500여 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내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진료를 보러 오시고 저기에서 저희가 이제 문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진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또 다른 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곳을 즐겨 찾는 캄보디아 사람들. 캄퐁스퓨에도 보건소가 있지만 주민들은 그곳보다 광주진료소를 더 많이 찾습니다. 광주에서 온 의료진들의 기술과 정성 그리고 의료시설이 더 좋기 때문인데요. 엑스레이 촬영은 물론 치과와 안과, 내과 등이 있어 웬만한 치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년 전에 처음 백내장 개안 수술하러 왔을 때보다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충족이 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상시 백내장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곳에서는 간단한 수술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번에도 한 할머니에게 밝은 세상을 안겨드렸습니다. 맵소. 자, 맵소. 님 모행 랍. 자. 내 반 마 웨 갓네 니 님 트레이 어 나. 자. 다음 티 펫 능 아. 반 웨 갓네 준 님. 님 스바이 짓 바이 리 리이 나 나. 다 반 티 펫 꽝 주 능 마 고 상 능 주이 비지 촌 크레이 크로 나. 님 님 어군 츄란. 어군 츄란. 현지에서 수술과 치료가 가능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한참 뛰어놀 나이에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차다는 11살의 푸응준다. 다른 증상, 애니아드 심통? 애니아드 심통? 병명도 모른 채 고통받았던 푸응준다는 올 초 이곳을 찾은 광주 의료진에 의해 심장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방금 본 환자는 그 선천성 심장 질환 중에 약간 그 심실 중격 결손이 의심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는 아마 수술을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좋은 기회가 돼서 아마 광주 도대병원 가서 아마 수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또 한 명의 아이, 12살의 비락입니다. 비락은 어릴 적 수술이 잘못돼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인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선물하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진료소 안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밖에서는 또 다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캄보디아 아이들 보다가 걔네들하고 풍선놀이도 하고 애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서고 이제 날개를 희망을 주고 싶어서. 밋밋한 동네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보기로 한 자원봉사자들. 비록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힘을 합쳐 3시간 만에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죠? 이건 이곳 아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엔 진료소 마당에 파란 박스들이 줄을 섰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광주 시민들이 저희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주민들에게 그 전달해 줄 물품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의류, 헌옷이지만 세탁을 다 해서 이렇게 개별개별 포장을 해 주셔서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이쪽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함께하지 못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들, 옷가지들과 생필품입니다. 80년 5월 군홧발 속에서도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모두가 하나 됐던 광주 사람들. 이 선물엔 그날처럼 서로 나누며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서길 바라는 광주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크레파스를 받은 아이들은 금세 환한 얼굴로 그림을 그리고 낯설기만 했던 누나들과 친해진 녀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어린 사촌들이 있지만 또 사촌들하고도 잘 놀아주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왔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멀리 캄보디아로 와서 또 애들 보니까 그래도 놀아주게 되고 바나나에 감사할 줄도 알고 그래서 더 해주면 해줄수록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편안한 휴가 대신 해외 의료봉사를 택한 이들. 자비를 들여 먼 이국 땅에와 흘린 땀방울과 웃음. 그 속에는 나눔과 연대, 평화와 희망이라는 5월 광주의 정신과 가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네,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저절로 웃음도 나오고 또 같이 놀아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4박 6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매우 바쁘시고 힘드신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된다면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같은 광주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미래에도 저도 이렇게 대단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이 광주 진료소를 웃으면서 나서시는 이제 주민분들을 보니까 제가 광주 사람이란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캄보디아 온다고 그냥 마냥 좋아했는데 와보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뜻깊게 지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기회 있으면 꼭한번 불러주세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네팔이라든지 미얀마, 라오스 등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광주시를 통해서 광주정신과 함께 우리의 나눔과 희생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국경을 넘어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에 광주는 나눔과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민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커피. 저도 하루에 꼭 두세 잔 정도는 마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볼 이분들은요, 바로 이 커피로 새로운 인생을 만난 분들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맛있는 커피 한 잔, 그리고 맛있는 이야기가 있는 카페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맛과 향이 좋아서,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가 좋아서, 때론 잠을 쫓으려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커피를 마십니다.
혀끝에 와닿는 커피의 오묘한 맛은 알면 알수록 다채로운 세계를 보여주죠. 인생의 황혼기, 커피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향긋한 인생 2막 만나볼까요? 강릉시 병산동에 위치한 어느 카페. 언뜻 보기엔 여느 카페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이곳엔 조금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규환 리포터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건 바로 실버 바리스타들. 이곳은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카페입니다. 강릉 시니어 클럽에서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100세 시대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며 희망을 갖게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죠. 아, 어머니 딱 와서 보니까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미숫가루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직접 다 내려주신 건가요? 네, 저희 시니어 클럽에서 직접 블렌딩한 커피를 손님이 오시면 저희가 원두를 갈아가지고 직접 내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 핸드드립, 예가 체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예가 체프요? 뭐 제가 뭐 평소에 늘 즐겨 먹던 건데. 그렇다면 어머니, 예가 체프에 노른자 동동 띄워서 부탁해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아유,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기환 씨의 느끼한 주문에 한방 웃음 지으며 커피를 내려주십니다. 시니어 바리스타의 솜씨는 과연 어떨까요?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어르신들끼리 카페를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서 본점만 이렇게 발족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4호점까지 저희들이 지금 두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취미로 어설프게 운영하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 교육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다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과정을 교육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그 시니어 분들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분들이 그 커피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어려웠는데 좀 쉽게 눈높이에 맞게 해서 홈카페라는 과정을 10주에 거쳐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또 한 기수가 나가면 또 10주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네 팀 정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스팅이라는 콩 볶는 거예요. 커피 볶는 거를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주에 걸친 교육을 마치고 커피와 함께 인생 2막을 시작한 시니어 바리스타들.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어르신들의 따스한 마음이 있어 카페엔 언제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이 시니어 카페 대표 미녀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후! 어머니께서는 바리스타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약 2년 반 된 것 같아요. 바리스타 시작하기 전과 후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취직하기 전에는 조금 이제 나태한 시간 관리가 조금 이제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요일별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운동, 카페 근무,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 관리, 자기 관리가 철저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로서 보내는 노년 생활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의 100세 인생 모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사자의 저희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60대 시니어 이제 65세를 넘고 여기서 종사하게 되고 보니까 아, 참 건강해야 되고 또 항상 친절해야 되고 웃음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진 매니저 같은 그런 역할을 저희가 종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 인생에 대해서 값어치 있다. 이 장애 너무 행복하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이 카페랑?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에게 카페랑? 카페란 제 2의 인생의 모든 걸 제가 삶을 다시 이어가고 즐겁고 행복하게
저희 강릉 시니어 클럽은 강릉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총 28개 사업단에 1,100여 분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홈카페 가정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자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바로 그 노인 사회 활동 그리고 사회 참여, 사회 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아마 행복하고 즐거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관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지역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시 이방동에 위치한 또 다른 카페, 시니어 카페 중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연 카페 4호점입니다. 문화센터 앞에 위치해 있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요. 커피와 함께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에 가격까지 저렴한 이곳.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쉬어가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죠. 이 카페 평소에 좀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가끔 옵니다. 주로 어떤 때 이렇게 오세요? 친구들하고 모임하거나 점심 먹고 난 후에 커피 한잔 먹고 싶다 하면 옵니다. 분위기도 좋고 뭐 저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데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여기 카페 이 커피 맛은 좀 어떤가요? 네, 평소에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네. 여기 와서 커피를 마셔보니까 네. 또 구수하고 네. 깔끔해서 네. 앞으로는 인스턴트를 좀 덜 마시고 싶다. 손님들에게 좀 더 맛있는 차를 대접하고 싶어 여름 휴가까지 반납했다는 어르신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죠? 아니, 근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 카페라고 들었는데 네. 딱 보기에는 저보다 그냥 누나 같거든요, 누나? 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올해. 48년생이요. 70이요? 네. 와,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니, 저 농담이 아니고 저 누나라고 부를 뻔했어요.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누나, 우리 영숙이 누나. 아니, 근데 이 카페에서 대체 그 일하신지, 바리스타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4년, 이제 해수로 3년? 지금 반? 3년. 네, 1기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 카페 취직하기 전과 후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달라졌죠. 그전에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낸 지금은 내 일터가 있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즐거워요. 어머니, 그 일하면서 가장 보람 느끼실 때가 언제세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내리는 커피를 맛있다고 해주실 때가 제일 보람을 느끼죠. 혹시 그러면 어머님은 좀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글쎄, 아직은 뭐 그 정도 나이는 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좀 좀 힘겁다, 이렇처럼 힘들다 이런 건 아직 못 느껴봤어요. 그냥 하여튼 뭐 제 근무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에게 카페란? 제 2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일자리가 저희한테 주어져서 제 2의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 2의 집. 아우, 뭐 집에 오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뭐 진짜 뿌듯하고 그래요. 예, 즐겁습니다, 아주. 네. 살림하랴, 자식들 뒤치다꺼리하랴, 숨가쁘게 달려온 삶. 어느덧 늘어난 주름살을 보며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았나 고민하던 찰나 이 커피를 만났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내린 차 한 잔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이 향긋한 커피가 이제 나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더 즐거운 인생 2막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미술관을 벗어나 우연한 일상 속에서 예술 작품을 마주한다. 소수를 위한 사치품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신진 작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오작교를 자처하는 청년 3인방을 만나본다. 문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은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예비 신진 작가들을 위한 오픈마켓을 열어 미술의 대중화, 일상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전공자도 아닌 세 친구가 창업 아이템으로 미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예술대학교 작가들을 많이 보고 그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회를 많이 봤는데 그들의 작품도
밖에 있는 작품과 못지않게 정말 퀄리티 있고 아름답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품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전시회 한번 할 때도 좀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트스토어에서 이런 예술가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갖고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컨셉의 전시를 기획하고 미술관이나 갤러리보다는 생활 속에서 가깝고 친근한 장소를 전시장으로 활용해 작품을 알리고 있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로 온라인 미술품 구매의 한계점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한테 이 일을 하는 의미라고 하면 일단 저 자체의 발전도 있고 일단 저희 친구들끼리의 이런 우정도 발전되고 그다음 또 이 대한민국의 미술 사회, 미술 시장에 대한 저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는 도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성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 성과물 덕분에 저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창업이라는 길을 선택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약 116개의 예술대학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허나 이들이 열정을 다해 완성한 작품 대부분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된다. 작품 활동이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순수 예술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신진 작가들에게 3인방의 활동은 곧 희망이다. 신진 작가들이나 미대생들에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작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 작가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신부동에 위치한 카페. 오늘의 갤러리는 이곳으로 정했다. 트렌디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끄는 카페는 젊은이들의 출입이 잦은 곳. 기존의 전시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성격이 많이 띕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대중성이 있는 걸 카페에서 예술 전시회를 함으로써 예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전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 방법을 간소화했다. 손쉽게 마무리된 간이 전시. 설치 과정을 지켜본 작가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 청년 작가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데 저도 청년 작가로서 전시를 해주시니까 좀 기쁘고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며 우연히 마주하게 된 그림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되는 작품의 메시지. 웃고 떠드는 사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난다. 이런 거 보려면 이제 갤러리 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카페 같은 데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더 친숙하게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무더운 오후 3인방이 걸음을 옮긴 곳은 편의점이다. 더위를 식힐 음료수라도 사려는 것일까 했는데 한편에서 열띤 회의가 시작된다. 여기 내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를 약간 볼 수 있는 작품을 그린 거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작품들이 우리 주 고객들한테도 되게 즐거움을 많이 줄 것 같고 이제 이 설치는 저쪽 벽이랑 그리고 저쪽 벽에 좀 전시를 해주시면은 저희 뭐 점포에도 참 좋을 것 같고 고객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편의점 입장에서는 저희 편의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서 저희 이제 기업 가치랑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편의점에서도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고르고 설치하는 것 모두 3인방의 몫이다. 작품의 분위기와 매장의 분위기가 어울리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성격과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비교를 해보고 어울리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여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디어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업 아이템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건 국가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이 컸다.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작가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적지만 매출도 올리고 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저돌적이고 당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ICT 융합 연구의 어떤 그 경진을 통해서 최종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트스토어가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젊지만 당당하게 법인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 전국에 있는 대학생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유망한 소속 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사실상 이걸 저희가 구상하고 실현시키면서 조금 저희의 비전문성이 이제 전문가들을 저희가 유입시키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 큐레이터 분을 고용을 해서 작가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뛰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뜨겁다. 비싸게 생각했던 예술 작품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들도 자신이 그린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는 소비자가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어간다. 청년 작가들이나 새로운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모전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트스토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의 밤낮 없는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 먼저 아트스토어 내부에 대한민국의 많은 작가들을 모은 다음에 해외에도 많은 열린 시장들이 있는데 아트스토어에 있는 작가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작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세상. 대중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예술. 신진 작가와 함께 성장하려는 청년들의 노력을 통해 예술은 삶에 가까워지고 사회는 풍요로워질 것이다.